빈칸 채우러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셰틀러 앰프 그때 못했던 거 하나 네.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비드 X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드 프레임을 네, 가지고 맞아요. 있었는데 오늘은 우드 프레임이 아닌 일반 프레임의 다비드 X 말고 그냥 다비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원래는 X는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딱 200 바로 밑에 있어요. 198만 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빈칸을 채우러 왔습니다. 그때 이제 다비드 X는 다크우드였고요. 120W였거든요. 이게 100W입니다. 가격은 40만원 차이가 나네요. 238만원에 198만원. 좀 어느 정도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바로 또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이거는 되게 좋다. 맞아요. 무슨 사파 정파 막 얘기하면서 맞아요. AR이 약간 천마신군이고 이게 맞아요. 범황 느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보컬이랑의 합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해봤었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투 채널로 보컬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비드 100W 이중증폭 아날로그 전력을 제공하는 소형 3채널, 3채널 앰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치 돔 트위터, 6인치 우퍼 장착되어 있고요. 양방향 베이스 리플렉스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A 프리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게가 10kg, 네, 29.5cm, 25.5cm, 35.5cm 이렇게 피지컬 가지고 있고요. 셰틀러 브랜드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은 지난번 시리즈 할 때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쪽에 노브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10볼트 팬텀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55잭 팬텀이고 밑에 보이는 마이크 쪽에 있는 24 이게 이제 XLR 팬텀. 만약 이걸로 하게 되면 요 팬텀이 됩니다. 그리고 옆쪽에 게인 있고요. 원 버튼 누르면 확 사운드가 하이 쪽이 깎이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3밴드 EQ에 리버브, 볼륨, 스테레오 인, DI 아웃, 로우 컷, 라인 아웃, 마스터 있고요. 마이크 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게인이랑 레저넌스, 그리고 3밴드 EQ, 리버브, 볼륨, 인서트, 리버브, 마스터 리버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뮤트 스위치까지 있고요. 아, 소리 좋죠. 저희가 336으로 EQ 맞춰놓은 건데 이게 만약에 중립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사운드입니다. 이런 느낌. 리버브 다 빠진 소리. 로우컷 한번 보여주세요. 네, 로우가 만약에 중립이면은 이런 느낌인데 로우컷 하게 되면 원.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로우 컷을 안 할 거면은 이제 로우를 살짝 빼주셔야지 정리가 됩니다. 뮤트 사라져버리고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이 셰틀러 앰프를 사운드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리의 그 질감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크와 함께 한번 자, 말씀해 보실까요? 네, 마이크 사운드입니다. 마이크 사운드도 지금 하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하이 올리고 리버브 올리고 볼륨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리버브도 마스터 리버브에서 쫙 올려주면 기타에도 이제 리버브가 조금 더 그렇죠. 들어가게 되죠. 이제 여기서 줄여주시면 돼요. 네, 리버브를 최대한 해놓고 그 다음에 줄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요런 느낌. 네, 사운드 요렇게 보컬 사운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리버브 없이 간다? 드라이 사운드는 요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올려주시면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사운드가 되겠죠.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점점점 이 노래에 잘 어울리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누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약간 느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는 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진짜 가사에 흠뻑 빠져듭니다. 약간 느껴요. 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앰프에 대하여 한번 들어봤고요. 네, 이렇게 사운드 어차피 저희가 계속 했었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뭐 정리한 한 줄평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쭉 보셨으니까 빙간 채우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알까 아이가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까 아이가. 네, 저는 다비드 조각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허. 쫙쫙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렇죠. 조각 같은 그런 사운드, 정파의 사운드. 어허. 네, 이렇게 다비드 같이 보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앰프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